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요약지 183페이지 5번 임대차 기간입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죠. 예,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자,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보겠습니다.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주택의 경우 20분의 1, 즉5% 고요, 상가도 100분의 5%입니다. 어, 정감 청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감 청구가 있고요, 정감 청구.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이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정감청구의 경우 주택하고 상가로 나누어 볼수 있고요. 항상 주택하고 상가하고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주택하고 상가가 있는데 정감청구 주택은 20분의 1, 그 다음에 상가는 100분의 5 둘다5% 같은 말이죠. 약분 하면,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감액은 상한선 없고, 정액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정액만 상한선이 있다. 물론 20분의 1인데, 이거 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의 경우에는 일할, 일할 또는 기준금리. 기준 금리가 0.5%죠? 기준 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1할 2푼. 1할 2푼이면 12%죠. 1할 2푼 또는 기준 금리 곱하기 기준 금리가 0.5%입니다. 기준 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184페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인 임대인이 아무 말을 안한 경우, 그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이게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됐죠. 2020년 12월 11일부로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안 하는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됩니다. 자동 연장이 됩니다. 5개월 동안 4개월이네. 4개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이죠. 옛날에 5개월이었는데 4개월 동안 갱신거절 통제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 되면 세입자는 또 2년 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보하면 통지를 임대인 해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업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185페이지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 임차인이 임대 임차인이 임대차인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8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업 임차인이 2개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고 법 갱신 요구도 거절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상가하고 똑같고요. 그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2형에 보면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즉,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2 플러스 2, 처음에 2년 살수 있고요. 한번 갱신요구해서 2년 더살수 있습니다. 4년간 살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 2년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법 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5%밖에 못 올립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대해서 법정 갱신을 준용한다. 예,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도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해지 통과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5번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에 보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안에 세를 놓으면 안 되겠죠? 만약 2년 계약을 했으면 동그라미 6번 손해배상액은 계약 갱신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금액 중큰 금액으로 한다. 기역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을 제7조 2각호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 월차임이라 한다. 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니연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계약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디귿 임대인,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원 실제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 그럼 3개월 환산 월차임인데 가령 동그라미 기억은 뭐냐 하면 은 동그라미 기억은 만약에 1억의 전세를 줬는데 현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새로운 세입자에게 똑같이 1억의 전세를 준 경우에도 손해배상 해야 되는지 여부 해야 됩니다. 3개월간 환산 월차임이라고 돼 있죠. 환산 1, 1억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려면 기준금리 0.5 더하기 2%니까 2.5%죠. 2.5% 하면 1년에 250만원, 25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20만 8 3 3 4원입니다 이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곱하기 3개월 간 환산월차임. 그러면약 60, 뭐 2만 몇 천원, 63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다른 대세를 놓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 세입자한테 1억의 세를 줬다가 내보내고 다른 새로운 세입자한테 2억의 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의 환산월 차임은 20만 8,333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20만 8,333원 곱하기 24개월 약 5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것에는 실제 손해 입은 액, 이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손해 배상해야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임대차 위원회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 보시고요. 9번 주택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어 이거는 민법하고 달리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죠. 민법에서는 사실혼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만 사실혼을 보호해 줍니다.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 두 명만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100%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촌인의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임차인의 노 부모가 있다면 이노 부모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은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즉 노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하고 사실혼 배우자 두 명만 살다가 만약에 임차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가령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1년 만에 사망을 했으면 남은 1년을 더살수 있죠. 상속인이나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다만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망했는데 꿈속에 계속 나타나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한달 안에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주인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주택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택하고 차이점 어,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뭐 예를 들면 동창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가 어,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안 되는 것,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영업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18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9억 이하, 과밀역제권역은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는 과밀역제권역이 아니지만 과밀역제권역에 준하는 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세종, 파주, 화성은 광역 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는 것으로 최근에 개정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이 환산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임시 표준 대개 대게, 영덕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임시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우리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특례 기준으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돼서 도저히 월세 낼 형편이 안 된다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그 다음에 상가금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할수 있습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해지할 수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189페이지. 6번 대항력인데, 주택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이사하고 전입신고인데 상관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신청한 다음날부터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보증금의 회수인데요. 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글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 있다고 했고요. 재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89페이지 거기에 재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자,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에만 우선 면제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보증금 2,2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입니다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미력 재권역은 6억 9천 이하인 경우에 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 최우선 면제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요. 광역시인 경우에는 6구는 54, 6954, 5억 4천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과밀 력제권이 아닌데 부산은 광역제권에게 준하는 보를 받습니다.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그러나 최 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은 그냥 광역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는데 최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세종 파주 화성이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89페이지까지 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앞에 주택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존속 기간도 주택에서 했습니다. 양가로 입은 계약 갱신 요구권인데, 주택하고 차이 나는 게 1번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인데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데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덟 개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묵시적 갱신. 우리 주택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법정 갱신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상가는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갱신된 기간만큼은 장사를 해야 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가령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다면 갱신 못합니다. 6년이면. 왜? 6 플러스 6 하면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경우 12년이 되죠. 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 할수 있으니까 이는 불가능합니다. 5년은 가능하죠. 4년이면 4년 한번 갱신해서 8년 가능하고요. 또한번더 하면 12년이니까 더 이상 갱신요구 안 됩니다. 만약 처음에 3년 계약했으면 3년, 3년, 3년 해서 9년까지 가능하, 장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 주택하고 상가하고 차이 난다는 것. 주택은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해놓고 세입자가 또 나가겠다 하면 주인은 돈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장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91페이지 상가, 근리금 보호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